안녕하세요. 충청남도 교육청 교육연수원 쌍방향 실시간 연수 시스템 브레이크아웃 사용 설명서 간단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인 버튼을 눌러서 알려준 방 번호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로그인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그인과 비밀번호도 전부 연수원에서 안내가 됐을 겁니다. 아이디를 치면 그룹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도 그대로 입력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서로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정 또는 진행 미팅 즉 연수방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2020년 5월 8일 10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들어올 수 있는 방이 있고요. 여기에 클릭하면 6기 토이토론 연수 사전 연수가 있습니다. 참가를 누르겠습니다. 참가를 누르면 저는 한번 여기 접속을 했기 때문에 에이전트 다운로드를 누르지 않아도 실행이 됩니다. 브레이크아웃 에이전트 열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되고요. 혹여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에이전트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피커 설정. 스피커 테스트 해보시고요. 된다 싶으면 다음.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잘 되는지. 저는 웹캠 마이크가 있고, 그 다음 USB에 꽂는 마이크가 따로 있어요. 저는 웹캠보다는 USB 꽂는 마이크가 더 음질이 좋기 때문에 이것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웹캠에 제 얼굴이 뜨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참석자 목록이 있고 여기 음성 버튼을 그렇게 봐요. 이거. 혹시 그 방번호나 이거 지금 방 생성하신 그 방번호 이런 거를 잠깐만 끄겠습니다. 예시자료는 여기 아이디가 켜기가 있고요. 아니, 끄기가 있어요. 설명하세요. 이렇게 누르면 제 영상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음성만 나가게 되는 겁니다. 버튼 누르면 영상도 같이 나가고요. 그러면 훨씬 방송이 멋있게 나갈 수 있어요. 자, 요 버튼을 누르면 제 제 목소리가 원격 영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저걸 잡아야 돼. 이걸 누르면 되지 않고요. 요걸 누르면 제가 진행자 발표자를 만들어 보리면 요거 음소거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사분들은요. 그 다음에 얼굴을 선생님 좋았어요. 전부 다 이렇게 눌러서 유현주 선생님 드시고 이분들이 김나균 선생님도 드시고 다 드셨네. 누르지 않아서 얼굴을 가렸는데 진행자 발표자는 얼굴이 나오게 체크도 가능이 됩니다. 아, 선생님들 들으신 선생님들 제 이름 제 소리 들으세요? 선생님? 들립니다. 찾을래요? 네, 하시고 이은주 선생님도 찾을래요? 자, 이렇게 연수 참여하시면 됩니다. 김남 선생님?